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제천현인이죠. 제천현인. 네, 안녕하십니까. 제천의 현인. 바닥은 제가, 제가 깔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천현인. 아, 뭐 하려고 그랬지? 까먹었네. 바닥을 깔아주신다면. 제가 바닥을 깔았나? 제가 훨씬 못하. 체력도 안 되지, 뭐 키도 안 되지. 제가 아. 뭐로 보나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석준이 형 대비해서? 딱 하나 잘하는 거. 자산관리의 동반자,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증시각도의 곽상준입니다. 재주가 없어요, 자산운용 잘하는 거에. 어제 내가 사실 일부러 네.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재수 씨한테 에? 익스큐즈 당하라고. 네, 저기 그 어제 네. 주신 그 뭐지? 공진단? 그 공진단과 흑삼전탕으로 부활하였습니다. 네. 부활하 죽음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재수 씨도 좀 드리세요. 네. 네. 그 저 혼자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었어요? 혼자 드세요, 혼자. 흑삼전탕은 남자가 먹어야 되겠던데. 아니, 혼자 드세요, 다. 오케이. 네. 우리 각도이님이 소중하니까요. 네. 자, 자 각을 재봅시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으나 시장만 변했다. 아, 오늘같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강아지가 생각나는 날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하고 달라진 상황들은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나쁘게 나왔다라는 거 하나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최근에 그 지표 꼬꾸라지는 거 보면 아 꼬꾸라지는 거 아니고 거하게 표현하죠. 지표가 약간 주춤하는 것들을 보면서 네. 예상되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미 저 V자 반등 일부는 했고 그다음부터 진짜 실물 경기가 좋아지느냐 했는데 재확산 조짐 좀 보이고 뭐 이러다 보니 실물 경기 확산도 좀 천천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당연히 소비자 신뢰지수는 꺾일 수 있었고 네. 또 하나 1조 달러 예산이 결정된 거 아니다라고 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1조 달러라고 일단 띄웠다 그걸 홀딱 받아먹었다 했는데 역시 설왕설래가 되는 거죠.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3조 일단 저거가 제일 큰 이슈였어요. 주간으로 얼마를 네. 줄 것이냐 네. 600달러 주는 걸 계속 주자라는 의견이고 공화당 못하겠다 네. 200달러로 주자 그리고 또 하나 기업 면책 좀 해주자 했는데 민주당은 못하겠다. 뭐 이렇게 네. 서로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싸우면서 아 이렇게 되면 또 언제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제라고 이런 의문이 없었을까? 있었죠. 근데 그냥 어제는 좋게 그냥 호재로 받아서 먹고 올라갔고 오늘은 뭐 소비자 신뢰지수까지 나오면서 악재로 떨어졌어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술주들은 가격 부담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죠.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또 떨어진 것이고 네. 하나 좀 다른 궤적은 AMD가 장외에서 실적 내면서 장 마감 후에 10% 폭등해 있습니다. 현재 장외에서요? 예, 장외에서 아. AMD가 실적이 좋습니다. 네, 확실히 인텔 시장을 많이 잡아먹은 거죠. 네. 또 이제 신문에서 막 경제신문 나오더라고요. 인텔 경영자 한 명 바꿨을 뿐인데. 네. 경영자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첨단 산업이니까. 리사. 수. 네. 첨단 산업이니까. 네. 근데 너무 1등 자리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인텔? 이렇게 항상 인텔이 너무 1등 자리에 오래 있었고 하니까. 네. 그렇죠. 한 3, 40년 있었죠. 네? 한 3, 40년. 혼자 1등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텔 외에는 없었다고 봐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그 노자 도덕경에 보면 반자 도지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유, 무슨 뜻이죠? 네, 그 물즉 필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네네. 네. 돈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도다. 어떤 한쪽으로 가면 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돈다. 반자 도지동. 이게 도의 원래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 코너에서 미국 시장 얘기했는데 아 이거는 저는 신한금융 투자 아니고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그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 시장 많이 올랐잖아. 한국 시장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물 저 뭐야 반자 도지동 개념을 보태면 지금 모든 것이 태극의 극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의 그 어떤 한국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미국.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감합니다. 뭐냐면 산업도 수출해야 되지만 자본도 수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잘 파악을 해서 자본 투자를 잘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익을 내서 가지고 오는 거 이런 진짜 율곡 이의 10만 대군 맞나요? 10만 100만 대군이었나? 10만 대군 양설처럼. 우리 그 금융 투자자 10만 대군을 양성해서 네. 해외 자산을 10만 들이고 이렇게 10만 들지 사실은 굉장히 힘들지만은 하여튼 뭐 물리적 에너지는 좀 들드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 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찬성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우기 위해 금융학과도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만 글로벌 투자자들 양성하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뭐 우리가 유태인보다 못한 게 뭐 있어. 60만 이미 양성했잖아요. 구독자 60만.
구독자 60만. 아, 지금 다 봤지. 자, 이제 정예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 아. 네, 정예군으로. 제가 각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모두가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역발상의 본능이다 보니까 자꾸 그렇긴 한데, 이거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모두가 다 열광하는 거, 이거는 좀 너무 강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던 참에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어졌는데, 오늘은 환율에서 보면은 역시나 엔화가 최고 강세예요. 엔화. 엔화가 일본 엔화가 며칠째인데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엔화가 강세라는 건 뭐 일본은 네. 어떻게 될지라도 왜냐하면 이거 안전자산 선호잖아요. 안전자산 선호고 그 다음에 유로화도 뭐 그렇게 약세가 아니에요. 올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달러인데 달러가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인덱스 기준으로 그렇죠. 네, 인덱스 네. 기준으로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김일구 상무님이 이렇게 해석하세요. 뭐냐면 지금 이번에 7,500유로 하고 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냐. 채권 발행한다. 유럽에서. 그래서 네. 채권 살 수 있는 건 미국에만 있었으니 달러 채권밖에 없었는데 이제 유로 채권을 살 수 있구나. 네. 그러니 가격도 붙었고 밑으로 가격도 붙었고 또 하나 이제 경기가 이제 꺾이는 흐름들이 좀 나왔잖아요. 이 재유행 비슷한 게 나오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여기는 이제 점차 회복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달러에서 유럽으로 좀 올라갔다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거는 뭐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일단락 되어지면 다시 이제 달러가 원형을 일부 찾기 위해서 되돌아올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야기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정말로 그렇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찌되었건 유로화가 이렇게 강세가 계속되는데 이게 차츰차츰 안 되고 어제처럼 이렇게 급변하면 반대에도 또 급변할 수도 있잖아요. 급락후 급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시장에 좀 무리를 줄 것 같아요. 충격을. 예, 뭐가? 달러가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충격을 많이 줘. 안 그래도 이제 오건영 팀장님 나중에 모셔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건영 팀장은 과거에도 달러가 급등했을 때 좀 위기에 왔었다. 네. 우리나라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네. 아, 당연히 그렇죠. 때? 지금 뭐 급등할 때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더 급하게 많이 떨어지면 또 반등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런 반작용이 있으니까. 그때가 위험할 수 있다? 네네. 그 반작용이 크게 많이 일어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느긋하게 가는 게 좋은데 항상 급하게 가면 항상 저희는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속도는 굉장히 급하게 떨어지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했죠. 네. 굉장히 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환율은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미국 시장 하루 흔들렸다가 휘청휘청 아 근데 요 정도 흔들린 것 같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주식 사야 돼 팔아야 돼 이러면 주식하지 말아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요 정도엔 이게 무슨 촛불도 아니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휘둘리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휘둘리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잡아드리는 각은 이거예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떠한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좋으면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정말 좋아. 그럼 그냥 고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고예요. 떨어져도 고예요. 반토막이 나도 고예요. 내가 본 이 기업의 앞으로 성장과 가치와 이런 모든 밸류에이션은 미래 현금 흐름들을 따져봤을 때 이 회사는 정말로 좋아진다면 누가 뭐래도 그냥 고예요. 여기서 지수가 그냥 지난번처럼 꼬꾸라지더라도 같이 꼬꾸라졌다 같이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예. 얘는 파산하지 않을 배니까 배로 따진다면. 근데 주가 오르는 날만 이 회사가 성장하고 좋아질 것 같고 주가 빠지는 날은 이 회사도 망할 것 같잖아. 정프로 그지? 저한테 책임을 미루세요. 이건 모두 다 같이 느끼는 겁니다. 여튼 너무 강요했나?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 이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흔들리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서 제가 흔들리지 않을 만한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 연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저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에서 나온 뉴스 중에 메인스트리트 대출 등 각종 비상대출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석 달 연장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번에 사실 코로나 위기가 진짜 마지막에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었던 네. 가장 마지막 핵심적 변수는 뭐였냐면 하일드 리스크의 폭등이었고 하일드 리스크 폭등은 한계 기업들, 특별히 에너지 기업에 포진된 한계 기업들의 도산 위기였어요. 네. 그러면서 그 도산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거냐. 왜냐하면 메인스트리트 쪽에서 문제가 난 건 셧다운에 의한 메인스트리트 문제니까 그래서 그
기업이 자빠지면 연쇄적으로 자빠져가지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야 이거 진짜 또 의외의 공황이 오는구나. 2008년 같은 금융공황은 아닌데 진짜 공황이 또 실물 공황이 오는구나라는 걱정 때문에 막 떨어졌다가 그거를 연준이 딱 막아준 거 아닙니까? 알았어 하일도 사줄게. 아유 그 사줄게. 이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질적 완화하면서. 네. 설마 하일드까지 할 거냐 했는데 기대는 했으나 설마 안 하겠지. 역시 안 해 하니까 그 다음날 또 떨어지고 그 다음날 또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해줄게 이러니까 반등을 했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준이 이것들을 연장하겠다는 메인스트리트의 그 각종 비상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상 뭐 애플 같은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구제금융. 예,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버텨줄게. 안 망하게 할게. 자, 3개월 이내 빨리 더 추스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메인스트리트 쪽에서의 위기는 없으니, 그러면 그 이번에 코로나 때 하락했던 그 위기의 본질은 이제 보호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마치 이렇게 캡슐에 쌓이는 것처럼 보호되고 있어서 일단 12월까지는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싶습니다. 백신이 또 그 다음에 또 나올 것 같고. 네. 백신. 백신 이제 거기에 10월 달쯤에 지금 그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네. 네네. 그리고 그 중요한 지표로는 컨퍼런스 보드 7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92.6으로 전달 98.3에서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지금 셧다운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그래서 아까 1조 달러 그거 뭐 그 조성하는 거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다시 경색이 되겠죠. 심리가. 네. 그거에 대한 우려 있는데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뭐 언제든지 빠져도 뭐가 문제겠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핵심은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AMD가 말씀드렸듯이 장외에서 상승을 했고 기술주들이 1.22% 하락, 에너지가 네. 1.75% 하락을 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지표들 보면 리치몬드 연방은행 7월 제조업 지수가 전월 0에서 10으로 올랐습니다. 3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케이스 실러 5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0.7% 상승했는데 전년 대비로는 4.5% 상승입니다. 네. 금값 동향에서 그 가격들 한번 살펴보죠. 가격들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가격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확실히 유동성 완화에 의한 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미국 네. 그 주식시장 워낙 많이 올라서 하루 빠진 거라서 이 정도 빠진 것 같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역시 다우 0.7, S&P 500 0.6, 나스닥이 1.2 빠지면서 기술주들이 더 많이 빠졌고요. 러셀 2000 1% 빠졌습니다. 유럽은 혼조였고요. 달러 지수가 93.74 하고 있고 유로 달러는 1.172, 그다음에 N이 이제 105N이 깨질 정도로 해요. 105N. 네. 그다음에 달러 원은 하나도 저 강세 아니에요. 1199원. 네. 네. 그대로고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약세예요. 7.005. 그렇고 채권 시장은 악재를 쑥 빨아당기면서 금리 하락, 채권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은 3BP 빠졌고요. 30년물은 3.5BP 빠지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플랫 된다고 이렇게 금리가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이제 다 낮아지니까 금리가 이렇게 원래 장기 금리는 위로 금리가 높고 단기 금리는 좀 낮고 하면서 이게 벌어지면 그걸 뭐라 그래? 벌어지면 스티프닝. 이게 붙으면 플래트닝. 그러니까 바닥으로 붙어 이게 평평해진다 그래도 스티프닝. 맞나? 플래트닝. 아, 헷갈려.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네. 좀 점점 바다로 붙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살짝 헷갈리고 자신 없어요. 저런 어법을 쓰더라고. 맞나? 다 파하겠어 이제. 이게 단어를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그렇고 WTI는 1.2% 빠졌고요. 금값은 1950달러. 그다음에 구리값은 0.5% 다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보베스판 0.3% 떨어졌고 필라델 반도체가 2.1% 하락, 나스닥 바이오가 1.4 하락, 애플 1.6, 아마존 1.8, 마이크로소프트 0.9, 구글 1.6 하락했고요. 페이스북도 1.4, 인텔 0.6, 퀄컴 1.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9% 빠졌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저를 불렀는데 바로 이 건으로 불렀어요. 이 그 언택 관련해서 이런 시대적 변화.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에 정프로랑 저랑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 더 라이브에 드디어 3프로TV의 간판 게스트 곽도기 부장이 출연하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KBS 피디들 좀 깜짝 놀라게 좀 해주세요. 내일 더 라이브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더 라이브가 이번 주 쉬어요.
아 그래요? 이번 주 그래서 저도 안 하잖아요. 이번 주 쉬는데 이번 주간 그러니까 더 라이브가 아니라 아마 그 뒤에 뭐 뉴스 아, 타임이나 뭐 이런 더 라이브 이후에 뉴스가 신설이 됐어. 뭐 그런 거겠죠. 예. 더더 라이브. 아 지금 뭐, 더더 라이브. 아니 어디서 섭외를 받았는지도 몰라. 아 근데 이거 자, 저 누가 이렇게 물어보셔갖고 네. 장 시간을 거래할 때 네. 장전에 뭐 10분 동안인가 고정가 거래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사는 사람들이 100명이에요. 네. 파는 사람이 아니 사는 사람이 100주를 넣어놨는데 10명이. 네. 근데 파는 사람이 한 명이 10주 넣어놨어요. 네. 우선순으로 줘요? 아니면 뭐, 뭘로 줘요? 같은 가격이. 정확히 잘 모르는데 증권거래소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건 아, 우선순위로 주겠죠. 그거는. 그건 우선순위로. 신청한 사람? 네, 신청하는. 빨리 한 사람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시효과에 그 거래 안 되는 거 갖고 가는 거는 100조 단위로다가 이렇게 분할해서 쪼개서 주고 네, 그런 네, 식으로 네, 네.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네. 좀, 여러분 좀 경계감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어요. 각도위 부장이 이제 KBS에 나온다. 드디어 나옵니까? 예전부터 여러 번 얘기하셨죠. 예고했죠. 아, 근데 이 요즘 뭐냐면 섹터별로 네. 불러요. 네. 근데 그 섹터가 이제 폭격을 맞는 거야. 거 네. 나가고 나면. 네. 진짜 그런 게 좀 있어요. 왜냐면 네. SK XXX 팜이라는 회사 불렀거든요. 아. 그때 고점 찍을 때. 그래서, 네. 걱정되더라고. 이게 좋지요? 뭐 이런 톤으로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네. 아, 뭐 항상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 이제 2018년도 1월 달 첫 방송 그 손에 잡히는 경제 때는 증시 얼마 더 좋아지느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네. 아, 근데 그게 아직도 짤이 돌더라고. 짤이 그때 고점을 찍었던 아, 그. 네. 아, 흑역사. 곽 부장의 네. 그 흑역사, 짤이 흑역사. 아직도 흑역사. 제가 다시는 이제 그런 실패를 안 하려고. 그래서 뭉뚱그려서 그냥 뭐, 묘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아, 뭐, 어? 거기서도 각질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고. 이 정도로만 얘기해. 장을 위해서. 아, 프로그램이 그건가 보네요. 더 라이브 뒤에 하는 그 더 뒤 라이브라고 있답니다. 네. 더 뒤 라이브.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아니, 곽 부장 내일하고 모레 휴가. 고요. 아, 네, 네. 다음 주를 또 좀 기대할 말씀드릴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네. 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